이어서 아마 마지막 발표가 될것 같은데 챕터 5 매트릭스 모델 그 리니어 엘지브라 프로젝트들에 관련돼서 조사를 한 11팀의 조장 김동욱 군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11조이고요.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리니어 알지브라를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소개하자고 했는데, 본 과목을 배우는 목적이 그저 책에 있는 문제를 풀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후에 학기를 맞이하게 되면 각자의 전공에서 리니어 알지브라적인 접근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제풀이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조는 이런 리니어 알지브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소개해드리면 이후에 여러분들이 학업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국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진행한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미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다 마련이 되어 있는 이런 리니어 알지브라에 대한 활용들에 대한 내용들로 프로젝트를 구성했고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니어 알지브라가 유전학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게 캐피탈 AA랑 캐피탈 A 스몰 A 그다음에 AA의 유전자형을 가지는 꽃들이 있다고 하면 처음에 이런 유전형들이 다음과 같은 분포를 가질 때, 향후에 이제 해가 지나게 되면 이런 꽃들이 어떤 유전자형을 가질까에 대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매트릭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유사 유전자들끼리만 수정한다는 가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각각의 페어런츠 이 유전 타입들이 이렇게 구성되었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자식들의 유전 타입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 이걸 매해가 지날 때마다 일일이 다 손으로 계산하게 되면 그때마다 똑같은 계산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분포들을 매트릭스 M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 이걸 리니어 알지브라를 이용하게 되면 이 매트릭스를 여러 번 제곱한 걸그 이전에 있었던 그 분포에다가 곱해주게 되면 향후 몇년 후에 이 유전자 타입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쉽게 알수 있는데, 이 매트릭스 M도 대칭 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스퀘어하는 작업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제 대칭 행렬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겐 벡터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지 판단한 후에 대칭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대칭 행렬로 전환한 다음에 이 대칭 행렬들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다음 이렇게 트랜지션 매트릭스 P와 인버스를 곱해주면 그 유전형 타입들이 N 년 후에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알수 있는데, 이렇게 일반항으로 구하게 되면 B 같은 경우는 무한대를 해주게 되면 B형인 유전자가 사라진다는 인사이트까지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생물의 개체수를 조사하는데도 리니어 알지브라가 이용되는데요. NX는 N살인 개체수를 의미하고, SS는 그 다음에 지었을 때그 개체가 살아남을 확률이고, FX는 N살인 아이들이 출산하는 출산율을 계산한 건데, 그걸 이렇게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전형 타입과 마찬가지로 몇년 후에 개체 수가 어떻게 존재할지를 계산할 때이 매트릭스의 거듭 제곱을 이 처음에 존재하는 개체 수에만 곱해주면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대칭 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대칭화가 가능한지 판단 후에 대칭 행렬을 만들면 간단한 행렬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아이겐 벡터들이 컴플렉스 벡터들이 나와서 99% 거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리니어 알지브라 아 아니 디어 대각화 가능하다고 해서 이걸 대각화 시키면 그 곱으로 쉽게 개체 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계공학이나 건축공학에서 활용되는 리니어 알지브라
인데요. 이런 시설물이 있다고 이렇게 정삼각형 세 개를 합쳐놓은 시설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F1과 F2를 가했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항력이랑 그 철근 이런 시설물에 작용하는 장력들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이 큰 규모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큰 규모의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리니어 시스템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리니어 시스템의 알규먼트 매트릭스를 RREF를 구하게 되면 작용하는 장력들과 철근이나 아니면 이 시설물들에 작용하는 장력들과 이 밑에 부분에서 작용하는 항력들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할 부분은 컴퓨터 쪽에서 사용되는 리니어 알지브라 활용들인데요. 저희가 배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저희 JPG 파일들을 보면 압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관리할 때 이미지 데이터가 용량이 너무 크게 되면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압축을 하는데, 그때 압축을 이렇게 SVD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 모든 그 이미지들이 n by n 이렇게 정방 행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대각화, 그러니까 고유 벡터를 이용한 대각화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SVD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 이미지들이 다 RGB 값과 그레이케일은 명도를 뜻하는데, 그레이케일들을 이렇게 픽셀마다 하나씩 값을 가져요. 그래서 RGB 매트릭스랑 그 명도 매트릭스를 이렇게 SVD 분해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그 고유 값의 스퀘어 루트 한 값들을 이렇게 대칭, 시그마 행렬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K를 결정하게 되면 얼마나 압축할지가 되고, K가 작아질수록 그 본래의 데이터를 손실하는 값이 커지고, 네,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K를 거의 맥스로 했을 때 원래 그 이미지를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데이터 분석에서 쓰이는 리니어 알지브라인데요. 데이터 분석에서 이러한 데이터가 있으면, 만약에 데이터의 차원이 너무 크게 되면 그 분석하거나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저 변환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해 줄수 있는 기저들을 찾아서 그 조금의 차원을 가지고 엄청 컸던 고 차원을 저 차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기저는 그 표준 기저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은 제약식에 의해서 올소노멀한 기저들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좋냐면, 이런 W 애들이 그 데이터의 분산을 가장 크게 해주는 기저들을 찾는 건데, 그 고유 벡터들이 이 W 값들이 이 앞에 있는 이 계수 값들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고유 값이 그 기저의 설명력을 얘기해주기 때문에 고유 값만으로도 그 기저가 얼마나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저희는 후기는 이렇게 많은 분야,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은 각 분야에서 아주 소수의 예들일 뿐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전공을 배우면서 많은 리니어 알지브라 내용들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저도 4학년인데 이런 수업을 미처 듣지 못해서 전공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부분이 향후에 여러분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또 연구를 하게 된다면 그럴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내가 전에 쓴 원고들인데 참고로 갖도록 하세요. 어쨌든 아까 PCA 얘기한 게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는 건데,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서영대수학 배우면서 배운 지식들이 여기 내용들을 이제 살아가면서 수시로 보게 될 텐데, 뭐 요즘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데이터들 처리할 때그 라지 사이즈 데이터들을 그냥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거기서 에센스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프린시플 컴포넌트일 수도 있고 싱귤러 밸류일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분들이 배운 지식, 고유 값일 수도 있고 고유 벡터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도구가 없는 게 아니라 데이터들을 갖고 어떤 스트럭처를 주면 그 스트럭처로부터 자연스럽게 거기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에 해당되는 그런
그런 그 컴포넌트를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지. 그게 극대극소 구하는 그것도 결국은 복잡한 2차 식이었지만 변수가 수십 개, 수백 개 있는 그것도 자연스럽게 그냥 그 행렬 형식으로 바꿔놓으면 그 행렬이 갖는 성질, 고유값, 고유벡터만 이용해서도 바로 극대극소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언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아까 행렬의 파워를 보듯이 지금 현상을 매트릭스 폼으로 바꿔놓고 나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10년 후 또는 100년 후에 그게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에 대한 그 비헤이비어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또 뭐 교통 문제에서도 그 트래픽 플로우를 행렬로 바꿔놓고 나면은 어디에 도대체 컨제스천이 있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커넥션을 만들어서 할지 등등을 다 아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수고했고 자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